장치가 참 좋네요. 오늘은 완도로 등산을 왔습니다. 여기는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산입니다. 꼴창. 오늘은 저랑 등산 한번 해보실까요? 과연 어떤 경치가 나올까요? 끝에 걔는 참 좋네요. 분위기도 있고 나비 한 마리가 상풍나무가 여물들어가고 있네요. 가을이 왔습니다. 풍나무들은 있는데 고르쇠 나무는 안 보이네. 어떠한 경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멀죠? 되게 멋있다. 저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이야. 멋있네요. 이것이 자연의 미입니다. 아, 정말 멋지네요. 이런 구경을 하기 위해서 산을 오는 것인지, 쌓인 것을 풀기 위해서 산을 오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야, 정말 멋지네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데가 저기 정상입니다. 저쪽에서 보면 죽이겠는데.
멋지네요. 아, 정말 멋집니다. 단풍으로 물든 라면 정말 멋지겠네요. 한번 가볼까요? 응. 나는 뭐니? 뭔 열매지? 나도 모르겠다. 여기도 아름다운 삼부추가 있습니다. 이야, 골세보가 천지네요. 이 골세보입니다. 골세보. 뼈 지난해 명안이죠. 명약. 아주 지난. 골세보들이 많네. 이런 뭐는 꽃 점점 다가오네요. 점점 다가옵니다. 예쁘죠? 삼부추입니다. 삼부추. 와, 극강하네. 예, 극강합니다. 그래도 다 다리까지 낮이고 땅까지 낮이고 좋긴. 멋진데. 이럴 때는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자, 드디어 절벽 밑으로 온 것 같네요. 과연 어떻게 올라가는 길이 되어 있을까요? 궁금하기도 하네요. 길은 참 좋네요. 등산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경치도 좋고 출천할 만한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랜드 산악회. 여기가 숙승봉입니다. 숙승봉 국가지점. 그래서 봐라,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지네. 올라가는 길이고, 우리는 꼭 여기는 또 어디죠? 벚꽃 산악회. 좋네. 이쪽에 올라가는 길인가? 길은 괜찮네요. 다 낮아갖고 괜찮아요. 오르막길로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는 몰라도 또 열심히 올라가 봐야죠. 길이 낮아서 참 편하네요. 올라가다 보면 끝도 보일 것이고 끝도 보이겠죠. 얼 아프듯이 언덕 끝자락이 보이네. 팔사이 높기도 하네요. 아, 단풍 멋있다. 아, 이쪽은 또 계단으로 올라가도록 안배가 되어 있네요. 아, 확실히 오르막길보다는 아, 평지가 좋습니다. 아, 영성. 정상으로 다 올라가는 건 열심히 올라가자. 정상이 보이네요.
멋지네요, 올라가시더라. 서산 나무가 멋집니다. 토요일 산악회. 저긴 어디지? 정상에 올라온 것 같네요. 계단 좀 보세요. 참 예술적으로 만들어놨네. 톡 딛고, 톡 딛고, 톡 딛고 올라가라. 톡 딛고, 톡 딛고 올라가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구들초라 하던가 약초인데 가을은 가릅니다. 이쪽 지방에서는 우박도 내리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휴, 여기는 뭐 한여름도 아니고 덥기만 하네요.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와, 죽인다. 정상입니다. 여긴 아찔하겠는데. 와, 벌써부터 기온이 심상치 않네. 너무나 좋네요. 한번 등산 한번 와보세요. 너무나 좋습니다. 우와, 속이 확 터인다. 정말 끝내주네. 이것이 등산이죠. 이런 맛으로 등산을 하니까.